안녕하세요. 김대형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형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백혈구 주입술이라는 아주 독특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혈액암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중간에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항암제의 영향에 의해 이 호중구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혈액암에서 사용하는 항암제, 특히 백혈병에 사용하는 항암제는 일반 고용암에 비해서는 훨씬 용량이 강력하고, 그로 인해서 백혈구가 떨어지는 정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호중구라는 것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감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왜 백혈병이나 이런 질환에서 이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호중구가 떨어지면 감염이 생기기 쉬운가? 첫째는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외부와는 전부 이 방어막으로 잘 둘러싸여 있죠. 우리의 피부는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잘이 감싸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입 안에서부터 요 소화기 계통 점막 전체까지를 전부 다 점막 상피라는 것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안쪽에 보면은 굉장히 균이 많죠. 특히 우리 몸의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데는요, 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균이 우리가 대장균이라고 할 그런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렇게 균이 많은데 그럼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잘 지켜내고 있느냐? 이 소화기 계통, 장을 싸고 있는 장 점막 상피라는 이 막이 이 균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면은 보통 머리카락이나 이런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처럼 호중구도 떨어지지만 입부터 대장, 항문까지를 감싸고 있는 이런 상피 세포들도 빨리 자라는 세포이기 때문에 대개는 항암제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상피 세포들도 죽어서 일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상이 생기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우리 몸을 외부의 침입에서 잘 막아주고 있다가 이렇게 손상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어지면은 이 구멍을 통해서 대장 안에 있는 입 안에 있는 호흡기 안에 있는 균들이 이렇게 내부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이게 1단계가 일단 파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뚫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이 백혈구가 우리의 이 들어온 균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이 어떻게든 이 백혈구를 피해 다니는 거를 백혈구가 잡아먹어서 이 감염을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호중구 감소성 발열, 즉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서 이 호중구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들어온 균을 쫓아다니면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방어 무사가 없어진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점막을 뚫고 들어온 것이 혈액을 뚫고 들어와서 혈액 안으로 타고 다니면서 일으키는 것을 폐혈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폐혈증은 바로 이런 호중구 감소성 발열 중에 상당히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에 열이 났을 때 바로 항생제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든 이걸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항생제라는 것은 완전히 균을 죽이는 그런 종류의 항생도 있지만은 대개 항생제의 역할은 균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억제하는 정균 작용을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균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균 자체를 없애는 거는 결국은 백혈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 혈액 환자들이 백혈구가 떨어지고 호중구가 떨어졌을 때 바로 항생제를 쓰더라도 열이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게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균 자체가 억제는 되지만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균을 이 백혈구가 없기 때문에, 즉 호중구가 없기 때문에 처치를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호중구를 빨리 되도록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백혈구 촉진제라는 약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백혈구 촉진제를 쓴다고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백혈구 촉진제를 씀으로써 열흘 정도 걸릴 수 있는 호중구의 회복 기간을 3일에서 4일 정도 좀 짧게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환자분이 이런 호중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심각한 감염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몸에 호중구가 없으니까 건강한 사람에게서 호중구를 빌려와서 주입을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백혈구 분반 주입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있는 환자 모두에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과거의 문헌을 보면은요, 이 문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했었던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2010년도에 한번 연대에 계시는 이 교수님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총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호중구만 떨어졌는데 열이 안 나는 경우에도 백혈구를 주는 게 효과가 있느냐? 사실은 안 주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적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단순 발열의 경우, 단순 발열이란 열만 나고 환자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인 경우죠. 이 경우도 예전에 백혈구 주입술을 해서 환자가 열이 떨어지는 기간까지를 줄일 수 있는지, 혹은 쇼크로 간다든지 중환 상태로 가는 걸 줄일 수 있는지, 또는 이런 심각한 감염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지를 연구했었는데 역시 이번의 경우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경우는 요 3, 4번인데요. 혈압이 떨어지는 정도의 심각한 발열이 있을 때는 이 호중구를 다른 건강한 사람에게서 얻어와서 줌으로써 이것을 이 환자의 혈압을 올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단순한 이 혈액으로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돌아다녔던 균이 어디엔가 장기에 가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게 염증을 만들 정도가 되면은 이때는 사실 항생제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중구 감소 기간이 길어질 걸로 예상하는 분들은 이런 백혈구 분반 주입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폐렴이 심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어딘가 농약, 즉 고름을 만드는 정도의 심각한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라면 대개 이 백혈구 분반 주입술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건강한 기증자를 모집합니다. 이 건강한 기증자는 원칙적으로는 혈액형이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혈액형을 일치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백혈구만 주입한다고 해서 그 백혈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혈구도 일부 딸려 들어가고 혈소판도 일부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형이 다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혈액형이 일치하는 건강한 성인을 골라서 이 사람에게 헌혈을 받듯이 백혈구만 골라서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헌혈을 통해서 백혈구만 골라내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주입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뽑아낸 이 백혈구를 환자의 몸에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약제를 투입을 하면서 주입을 해줍니다. 대개 이 효과는 이 백혈구가 수명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주입을 한 이후부터 12시간 정도는 효과가 있지만은 다시 12시간 이후에는 이 주입한 백혈구가 전부 다 없어지고 특히 주입을 한 백혈구도 이게 몸 안에 있는 균들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전부 다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실제 수명은 12시간보다 훨씬 짧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좋아질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한테서 백혈구를 조금 많이 얻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백혈구를 올리는 약을 쓰면 좋은데 좀 안전하면서도 우리가 백혈구를 올릴 수 있는 약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성인에게도 백혈구 촉진제를 쓸 수가 있는데, 대개 백혈구 촉진제를 쓰는 경우는, 이제, 가족의 경우와 같이 백혈구 촉진제에서 올수 있는 부작용을 이해하시는 경우에는 쓸수 있지만, 대개 타인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정도로 해서 백혈구를 모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백혈구 분반 주입술이라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시고
특히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게 왜 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환자분이나 가족들이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백혈구 분만주 입술이라는 것은요, 혈행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한 이후에 호흡기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이 점막이라든지 피부가 손상된 부분을 통해서 균이 들어와서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백혈구가 일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백혈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즉 호흡기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돕기 위해서 호흡기로, 즉 백혈구를 주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예방적으로, 즉 호흡기가 떨어졌을 때만 한 경우하고, 단순히 열이 나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잘 쓰지 않고, 혈압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발열이 있다든지, 폐렴이나 고름 등을 동반해서 심각한 염증이 있음이 동반된 발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사용을 함으로써 발열을 호전시키고, 호전될 때까지의 기간을 줄이고,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방법은 건강한 성인, 되도록 혈액형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이분에게서 헌혈을 받듯이 기계를 통해서 백혈구만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 뽑아낸 백혈구는 환자의 몸에 바로 주입을 하는데, 이때 조금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제들이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제가 있고, 형제나 가족들에게서 받을 경우는 백혈구 촉진제를 써서 좀더 많은 양을 모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